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에스쁘아 퍼프 있잖아요. 얘랑 상당히 흡사해요.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고급스러운 광채? 고급스러운 피부광? 근데 아쉬운 건 글로우함을 조금 더 넣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아. 완전 비슷해. 근데 차이가 있다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잡이는 서울의 따끈따끈한 신상 쿠션 내돈내산 팩폭 리뷰는 물론이고요. 요 아이를 꼼꼼하게 테스트하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올리브형 1위 쿠션 바로 에스쁘아 비글로우라 상당히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비교 리뷰를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다 해가지고 밀착 비교 리뷰로 반반 리뷰로 오늘 준비해봤으니까요. 다들 기대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반반 사용했거든요. 어느 쪽인지 아시겠어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 아이들인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짜라란! 먼저 패키지부터 보시면 자빈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쿠션들이랑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감각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다만 이게 유광이어가지고 반딱반딱거려서 지문이 조금 잘 보이세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퍼프도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그랗게? 근데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에스쁘아 퍼프 있잖아요. 얘랑 상당히 흡사해요. 눈 감고 이렇게 말랑말랑 해보면은 살짝은 자빈드가 통통하기는 한데 진짜 이 정도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다만 모양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얘가 조금 더 끝이 뾰족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제형도 진짜 비슷해요. Oh my, oh my god. 대신 차이가 있다면 컬러에서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자빈드 21호랑 에스쁘아 21호는 완전 다릅니다. 자빈드가 좀 더 뉴트럴한 핑베라면 에스쁘아는 진짜 팍 화사한 찐 아이보리 컬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빈드 21호랑 에스쁘아 23호로 1차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 글로우.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랑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속력까지 진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 발림감 빼고는 사실 기존 쿠션에서 살짝은 글로우한 느낌을 톡! 한 방울 넣었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 있죠. 이 함침이 굉장히 통통하게 차올라 있어요. 그동안의 쿠션들은 뭔가 푹푹 들어가서 여기 안에 퍼프가 싹 머금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살짝 옹 하고 튀어나와 있어서 완전 말랑말랑말랑말랑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양 조절해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밀어가면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에스쁘아 그 특유의 말랑말랑한 퍼프 느낌 아시잖아요. 그거랑 글로우함이 만나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폭닥폭닥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글로우 쿠션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쿠션은 아니에요. 그냥 은은한 속광처럼 비쳐 올라온다? 속광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 같아. 그 오일에서 느껴지는 글로우함은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급스러운 광채? 고급스러운 피부광?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부지 분들 이나 지성분들까지 쓸 수 있는 글로우 쿠션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질감 같은 경우에는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제가 단독 리뷰로 좀 영상을 준비해볼까 하다가 에스쁘아랑 너무 흡사해가지고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빈드 특유의 편안함 있잖아요, 바를 때.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쿠션이기는 해요. 근데 아쉬운 건 글로우함을 조금 더 넣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기존 쿠션이랑 막 엄청난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코까지 발라보면 이런 느낌. 안 바른 쪽, 바른 쪽. 근데 컬러가 진짜 잘 나왔어요. 화사한데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그 점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한 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조금 더 올려볼게요. 바로 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두두두두두 두들겨줘도 예쁘게 잘 올라갑니다. 근데 확실히 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보다는 이 발림감에 있어서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기존 거는 조금 밀착되는 느낌이 강했다면 얘는 편안하게 이 퍼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얘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말랑말랑 더툴랩, 에스쁘아 이런 퍼프 질감이라서 이 편안한 글로우함을 잘 느끼게 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초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안 바른 쪽, 바른 쪽. 컬러는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쁘죠. 그럼 이제 반대쪽은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뉴 클래스인데요. 사실 제가 아이보리 컬러를 추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컬러가 아니세요. 당황스러우세요. 그래서 베이지로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쿠션은 조금 사용감이 있어가지고 퍼프가 좀 더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아. 완전 비슷해.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에스쁘아는 짭짭
달라붙는 느낌까지 포함되는 그런 퍼프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에스쁘아 퍼프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편안한 느낌에서 짭짭한 게 조금 빠지다 보니까 좀 더 부들부들하게 편안하게 올라가가지고 저는 이 자빈드 퍼프가 더 마음에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글로우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좀 더 선호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테스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에스쁘아의 이 짭짭이는 것 때문에 나는 광을 더 뺏기는 것 같았다. 이 퍼프와의 궁합, 이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게 조금 아쉬웠다는 분들은 자빈드 서울을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빈드 서울에서 퍼프를 별도 판매한다 하면은 그거를 추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빈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터치해 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비글로우는 너무 많은 터치 그리고 힘 있는 터치가 들어가면 얼굴에 있는 거를 조금 뺏어가면서 설적도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주름 끼임? 안 예쁘게 무너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빠르게 이렇게 터치해서 끝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21호 사용하고 여기 23호 사용했죠. 근데 컬러 완전 비슷하죠. 나는 커버할 게 많다 하는 분들 에스쁘아 구매할 때는 진짜 컬러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자빈드, 여기가 에스쁘아. 완전 빠르게 지금 터치를 했는데도 굉장히 매끈하게 고급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같은 쿠션 사용한 것 같지 않아요? 광채부터 시작해서 뭐 커버력, 발림감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런 느낌.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에스쁘아가 조금 더 모공 커버를 잘해주고요. 제형 자체가 좀 더 글로우하다 보니까 광도 조금 더 차르르 감도는 느낌이 있어요. 짜란! 밀착력 테스트 쥬! 이 정도, 에스쁘아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유분기는 에스쁘아 쪽이 더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파운데이션이 막 묻어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으세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밀착력 굉장히 좋아요. 지금 찍힘 없이 그대로 피부가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처음에 발랐던 그 은은한 광 있죠?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핸드폰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 더 올려주기는 할게요. 오, 그니까 이 느낌이 조금 다르네. 만졌을 때는 더 흡사한데 막상 이렇게 피부에 올리는 느낌은 얘가 짭짭짭 더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취향에 갈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흡사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요쪽이 더 퍼프 궁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 쿠션 모두 유분기가 크게 올라오지 않은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처음 발라놨던 쿠션들이 많이 먹지도 않았고요.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차이가 있다면 자빈드 서울이 조금 덜 유분기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에스쁘아 같은 경우는 발림감에서부터 제가 조금 더 글로우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분기도 그만큼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 끼임 같은 경우도 두 제품 다 크게 없는데 그래도 에스쁘아에서 조금 더 보이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눈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자빈드 쪽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에스쁘아를 사용하시면서 건조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은 자빈드가 조금 더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쿠션 모두 커버 유지력도 정말 좋아가지고 한 번에 잡티 커버까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에스쁘아는 23호 베이지를 사용을 했잖아요. 조금 더 다운된 컬러다 보니까 피부톤이 더욱더 균일하게 유지된 느낌이고, 이 자빈드 같은 경우는 살짝 또 이런 붉은기가 더 올라온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크림 테스트하면서 수정화장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빈드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양을 좀 많이 올리긴 했거든요. 다크닝 살짝 있는 거 느껴지시죠? 이거는 근데 다크닝이라기보다는 피부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또 날아가면서 조금 더 투명해진 느낌이고요. 이런 부분들, 붉은기 올라온 부분들 한 번 더 쿠션을 더 발라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수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자빈드가 이 퍼프가 있잖아요. 얘가 짭짭 달라붙지 않아요. 에스쁘아랑은 조금 다르게 이 말랑말랑한 촉감이 그대로 잘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수정 화장을 할 때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밀착력도 꽤나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올릴 때 뭔가 피부가 지금 두꺼워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깔끔해지는 느낌, 깐달걀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유분기가 어느 정도 또 있으니까 더욱더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수부지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수정을 할 때 더욱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템입니다. 얘는 수정용 쿠션으로도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너무 예쁘죠? 진짜 완전 두 번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그리고 코
SF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 쉽게 쉽게 수정이 됩니다. SF와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여기도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날아간 느낌, 그리고 붉은기가 살짝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은 그 위에 차차차차차 잘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짝짝 달라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름끼임이 있었던 부분들은 조금 섬세하게 터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퍼프가 기존에 있던 베이스를 조금 빼앗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지 않게 뭔가 탁탁 이런 느낌보다는 편안하게 그대로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붉은기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기존에 잘 발라놓은 베이스가 뜯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빈드가 이 퍼프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이러한 특징들은 또 뺀 것 같아가지고 엄청 똑똑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또 잘 수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쿠션 다 진짜 수정화장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된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발렸으면 또 유분기랑 어우러지면서 살짝 또 아쉬웠겠죠, 지속력에서? 그래서 계절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글로우 쿠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근데 아직도 여기가 붉은기라 조금 더 비쳐 올라오는 거 보면 은 이쪽이 조금 더 얇게, 조금 더 맑게 올라가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한 자빈드 신상과 올리브영 1위 쿠션 에스쁘아 비글로우 팩폼 리뷰를 함께 봤는데요. 기존의 에스쁘아가 갖고 있던 장점들을 싹 흡수를 하면서 조금 더 세미 글로우하게, 그리고 이 퍼프는 조금 더 퐁실퐁실하게 베이스가 뜯기지 않게 편안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나는 기존에 이 쿠션 잘 썼다 하는 분들은 이것도 한 번 더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에스쁘아가 그닥 잘 맞지 않았다 하셨던 분들은 자빈드 서울도 비슷한 계열이라서 조금은 덜 선호하지 않을까.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기존에 나 에스쁘아 쓸 때 이 뜯기는 느낌 있었는데 하셨던 분들 있죠. 만약에 자빈드 서울이 퍼프를 별도로 판매하게 된다면 퍼프만 갈아 껴가지고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꼭 이 자빈드 쿠션이랑 에스쁘아 퍼프랑 사용해서 사용감도 한 번 더 꼭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후니언의 쿠션 밀착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은은한 걸로 만나요. 안녕.